진출전. 4강. 준결. 4강전입니다. 준결승전. 네. 자, 스코어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스코어를 잠깐 보고 올게요. 자, 박문수 선수랑 홍기 선수랑. 아, 홍기 선수 실수가 자꾸 나네요. 자, 이게 첫 번째 게임인데. 아! 자, 준결승 게임이네요. 네네. 지금 박빙으로 가고 있는데. 점수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지금. 네, 지금 박문수 선수가 6점으로 앞서가고 있어요. 네. 아, 이거 11점 게임이라. 네. 어떻게 할지 모르죠? 우리 박문수 선수가 또 위기에 또 강한 면이 있더라고요. 아, 역시. 네. 공길이 확실히. 아, 저기 정호석 선수 들어갔나요? 네, 지금. 자, 게임이 네, 샷 좋습니다. 우리 박문수 선수 긴장 안 하고 홍기 선수 상대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박문수 선수는 테이크백이 없어가지고 공을 치기가 훨씬 네, 유리하죠.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잘못 올라왔네. 네? 7대4네. 아, 네. 8대4. 5대6이라는데요. 7대5. 7대5? 네, 7대5가 맞습니다. 아, 홍은기가 7인가요? 아. 박문수가 7 아닌가요? 안 보여. 오케이. 잠시만 보죠. 제가 아까 볼 때는 처음에 우리 저기 그 박문수 선수가 점수를 더 딴 것처럼 보였는데. 아, 네. 자, 점수가 어디가 올라갔나요? 네. 7대6입니다. 홍은기 선수가 1점 앞서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홍은기 선수 아까보다 좀 지쳐 보여요. 네. 개인전 뛰나요? 아, 정확하게 공격합니다. 자, 홍은기가 의외로 단체전을 잘해요. 단체전 잘합니다. 박문수 선수. 자, 최원철 선수. 장민이 고생했네. 자, 자, 우리 옆 코트에서는 박문수 화이팅. 네, 옆 코트에서는 지금 팀 가지아하고 네. 지금 준 스포츠 팀이죠.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네, 아까 박명환 선수가 계속 옷 얻자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네. 얘기했었는데. 왜 정호석 군이 먼저 들어갔네요? 네, 왜냐하면 김상 선수가 먼저 나올 것 같아서 버리는 카드로 쓴 것 같은데 실패했습니다. 네. 어떡하나. 그래서 저쪽에서 모험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해야 되고 네. 상대방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때문에 김상학 선수를 만나는 게 좋다 그러면 바꿔야 된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이 바꿨네요. 실패했네. 네, 5대에서 실패했습니다. 5대에서 실패했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은 네, 김상학 선수 팀이 좀 유리하게 되나요? 유리는 하죠. 유리는 한데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저기 중간에 네. 자, 아, 박문수 네, 집중하고 자. 네. 상황이네요. 회심의 드롭이 실패를 했어요. 자, 박문수 선수를 상대로 고전하고 있어요. 굉장히 박문수 선수 홍기 선수 상대로 잘 칩니다. 그렇죠? 네. 아, 역시 매너 있지. 투터치. 이렇게 게임을 해 보면 요즘에 그 홍은기 선수도 이렇게 밀어보면 잘 안 밀리는데 요즘에 박문수 선수도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밀어보면 잘 이렇게 좀 이렇게 쉽게 잘 안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잘 받았죠? 네, 잘 받았고요. 자, 한 점 차이기 여기서...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아우. 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네. 승부사 기질이 있네요. 아, 네, 네, 네. 근데 박문수가 저런 상황에서 보통 보스트를 잘 씁니다. 보스트가 또 좋잖아요. 보스트 드롭이 또 좋은 선수라. 근데 이번에는 너무 위험하게 너무 낮게 했는데 아. 의도한 낮은 보스트인지 약간 럭키 보스트인지. 아. 네, 그거를 잘해요. 박문 선수가 잘하기도 하고 실력이 그래서 내가 더 높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아, 멋있는 공입니다. 퍼펙트 네. 자기가 아주 그냥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실력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면 모험을 해야 됩니다. 네네. 네. 지금 이 게임 끝나고 박성희 선수하고 김성미 선수하고 그쵸? 박성희 선수는 네. 바로 개인전 4강전 네네. 지금 상대방 선수가 몸을 풀고 있기 때문에 박성희 네. 선수 자, 중요한 한 점이죠. 자 어떻게 하나 네. 볼까요? 네 뒤를 뺐고요. 네. 와! 네,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네요. 네, 아 이쪽에 피코트에 우리 저기 네. 이미아 선수, 최춘인 선수 들어가네요. 네. 자, 이 경기 한번 A코트 한번 볼까요? 네. 단체전이죠? 네, 단체전. 자,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개인전을 안 나왔다 여기 중에 재미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 경기가 더 재밌을 네, 한번 경기를 준비하도록 자, 하죠. 이렇게 네네. 하죠. 이번 경기는 김미아 씨 게임을 보고 저쪽은 이미아 씨예요. 아 이미아 씨 게임을 이미아 보고 오늘 게임 안 봤으니까 네. 네. 지금 네. 여자 맞춰 뭐 단체전. 단체전. 아, 단체전이요? 이거는 네네. 다른 단체전. 팀의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여러분들. 김선이 먼저 21세기 팀이 네. 아니라 김선 선수가 지금 준스포츠가 이겼고요. 네. 자, 근데 어차피 저쪽 팀 거는 나중에 아. 떠서 올려서 맞추면 되니까. 아, 네. 스포츠 제 이름 뭐냐? 최순임 선수. 김미화. 자, 김미화 선수. 아. 아. 근데 사실은 팀 대항으로 이미화 선수가 처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아까 저기 유은영 네. 선수를 맞고 아, 네. 네. 그래서 가즈아 팀이 지금 4강을 올라섰어요. 네. 최순 씨는 왜 개인전을 안 나오셨다? 그 개인전을 안 나오고 단체전만 이러네. 누가요? 네. 최순임 씨. 네. 자, 우리 아직 연습이 안 됐나요? 아, 다운이죠. 발이 정말 엄청 네. 빠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런지를 안 하는 거 보니까 약간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요. 런지를 아. 잘하는 친구인데 약간 부상이 있어 보여요. 무브먼트가. 아, 좋았네요. 동호인이나 남자 동호인이나 운동을 상위에 올라가면 더 예리하게 하려고 네. 그렇죠. 웨이트나 이런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상이 확실히 조금씩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저 스텝이 이상하죠? 그죠? 그게 성기의 스텝이랑 좀 틀린 것 같아요. 그게 이미아 선수의 공이 날카로워서 뒷벽에서 많이 네. 죽기 때문에 약간 지금 보니까 최승민 선수가 너무 긴장을 했어요. 자. 본인 실력을 믿고 게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반면에 이미아 선수는 잘 멘탈이 강하니까 잘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하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분 다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확실히 멜리 다른 게임에 비해서 비슷한 선수 단체전은 확실히 네. 그렇죠? 또 비슷한 선수이기 때문에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서브 아웃이죠. 만약에 이번 게임에 그 이미아 선수가 이긴다면 정말 재밌는 게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 3번타전 네. 김상 선생님이랑 저기 김미아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네. 네. 저도 아니, 종종 이미아라고 오빠가 그랬어요, 언니. 제가 이미아라고 가끔 정정해서. 우리가 왜냐면 네. 위험이야마 하다가 갑자기 성을 얘기할 때 잘 안 나올 때가 있죠. 네. 죄송합니다. 아니, 자 명환이하고 김상 선생님의 게임이 있겠네요. 미아가 이길 경우에. 그렇죠. 지금 거의 약간 기울고 있어요 네. 게임이. 자 우리 미아 수비가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야물딱져요 아주. 어우 어려운 공 받았습니다. 네. 붙었어요. 아~ 네. 나이스 나이스. 자 팀 가자 8대5. 네. 자 이게 지금 11점 경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11점 반세트로 너무 네. 가혹하다. 네. 가혹해요. 긴장해서 뭐 칠 수가 있겠어요. 자, 최수님 선수가 어, 받았나요? 네, 최수님 선수가 되게 받을 수 있어요. 아, 아깝습니다. 너무 멋있게 치네요, 이미아 선수. 네, 최수님 선수 정말 약간 뭐라 그러죠? 엘리트 선수의 필이 느껴지는. 우리 이미아 선수는 항상 대회 나올 때마다 딸, 네. 예쁜 딸 둘을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죠. 네. 오자마자 돗자리를 피고 아기들 네. 놀잇감을 다 풀어놓은 다음에 네. 본인은 열심히 워밍을 하고 게임을 네. 하고 대회에 참여하는. 자, 지금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네. 밑에 점수 수박 모두가 안 올라갔어요. 아, 스트로크 주네요. 스트로크 줬어요. 아, 그럼 8대8인가요? 8대8인데 아니, 지금 스카보가 7대8이야. 그니까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우, 리시브 좋았습니다. 아쉬웠고요. 네, 점수는 시간 다시 한번 아, 네. 아, 다시 보스트 전 다운됐어요. 네, 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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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대9 네. 그 다음에 호선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어우, 좋습니다. 들어갔어요. 아, 크로스가 너무 좋은데요, 오늘. 자. 자, 밀렸고요. 아. 네. 아, 네. 진짜 뭐라 그럴까요? 엔딩 코멘트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강한 심장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수님 씨가 밸런스가 자, 왼쪽에 맨치. 있었으면 스트로크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쵸? 밸런스를 벌써 긴장을 했다는 얘기죠. 찬스. 네. 나이스. 네. 이미아 선수 멋지게 네, 팀 가즈야. 팀 가즈야. 지금 정호석 선수 계속 숟가락 얹고 있어요. 네. 아, 아까 뭐라 그랬냐면 네. 유은영 선수가 아, 이미아 씨 괜히 섭외해 줬다고 그랬는데 아, 네. 제가 그래서 만만치 않은 팀이 네. 될 거라고. 해볼 만 하겠는데? 해볼 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저 얼마 전에 그 김상욱 선수 게임을 쳐 봤는데 대회 안 나온다고 운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쳐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다 거짓말쟁이들이라고 살도 하나도 안 쪘네 뭐. 그렇죠. 근데 뭐 우리 박명환 선수도 뭐라 그럴까. 네. 초반에 점수가 좀 죽어가더라고. 근데 이렇게 쇼 게임에서 점수 죽어가면. 그렇죠. 자, 사실은 뭐 지금 지도자랑 부모님이랑 해도 그냥 똑같이 0대 0으로. 네, 똑같습니다. 아. 지금 이렇게 게임을 보면. 지도자가 없는 단체전 팀이 불리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도 지도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은 지도자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아, 여자가 남자가 네. 선수들이 나오죠. 자, 게임 시작했습니다. 어드레미를 하나 줄 수 있다 이 말이군요. 네. 어, 받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지금 받은 공들을 다른 그 동호인들이 잘 못 봤는데 박명환 선수가 그런 스텝이 좋아요. 김명환, 김명환이가 박명환이에요? 김명환인가요? 김명환이야. 아, 네, 김명환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이나진 씨. 이름만 부르다가 성을 얘기 부르면서 아. 얘기하려니까 네. 항상 이상하게 본의 아니게 성고문을 맞아요, 자꾸. 자꾸. 미와, 맨날 미와, 미와 그랬지. 성을 지키니까. 이미와 씨입니다, 이미와. 지금 이렇게 펴오르는 공을 그 김명환 선수가 잘 받아요. 자, 드랍 났고요. 어우, 잘 받았습니다. 어우, 일단 김명환 선수는 보스트나 이런 걸 할 때 라켓 각이 좋아요. 자, 오늘 단체전에서 아까 송일환 선수 이기고 4강 올라왔습니다. 자, 일단 지금 아~ 나이스. 자, 오른쪽 코트에서는 네. 지금 우리 3세트 남자 김광문 오빠랑 네. 이상민 선수가 뛰고 있네요. 네, 뭐 김광문 선수가 훨씬 네 유리하죠. 네, 선수들이 네. 올라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우승을 이기는 팀과 21세기 팀이 아무래도 그렇죠. 되겠죠? 네, 일단은 이쪽은 버리는 카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저쪽이 팀을 어떻게 짜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박명환 선수 팀이 이긴다면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아 김명환이라고. 네, 김명환 선수. 제가 왜 그러냐면 제 친구 중에 박명환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왜 그래요? 진짜 경제 아까 집에 갔어요, 언니. 헐.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 어디 갔어? 네, 고경재 명환이 화이팅. 네. 자, 우리. 자, 맹종 씨, 미화 씨 잘 치네요. 네. 대성 씨 그립을 딱 잡고 고정이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 우리 지지, 우리 지지, 어, 지지의. 자, 네. 우리 지지 친구들 20대 골드 제네레 발음이 꼬입니다. 지금 제너레이션이죠. 네. 볼까요? 아, 스트로크이네요. 네, 지금 김상학 선수 뭐 잘 치지만 김명환 선수가 동호인 입장에서 정말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네. 네. 자, 오른쪽 코트는 볼이 터진 건가요? 네, 지금. 아, 손가락을 맞았네요. 네. 아, 이제 김병헌 선수가 다시 뭐랄까요? 이렇게 레일리 위주로 해서 공을 천천히 쳐나가고 있죠. 잘 받고 지금 잘 치고 있죠. 어, 잘 받아요. 자, 이런 공 원래 동호인이 잘 못 받으니까 아마 김상학 선수가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는 건데 자꾸 받으니까 이런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상학 선수가 만약에 선수랑 게임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해 나갈 텐데. 네, 심현달님 둘 다 4강 맞아요. 네. 단체전 둘 다 4강 진행되고 있고요. 네. 팀 가즈아 화이팅, 가즈아 팀 응원이 계속 이뤄지고요. 자, 또 네. 이번에는 아, 유명한 분 뭐 쉬었다 운동 안 했다 그랬는데 그렇죠. 각도를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네, 정말 잘 칩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오죠. 네. 자, 너무 진짜 사실 두 선수 다 너무 잘 치고 있어요. 네. 자꾸 받으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네. 이루어지죠. 이제 체력이 얼만큼 떨어지냐에 따라서 게임이 좀 달라질 텐데 우리 김명환 선수. 우리 김명환 선수가. 진짜. 사실 약간 천재성 같은 걸 가지고 있어요. 스쿼시 제가 보니까 면을 쓰는 게 자. 근데 끝은 알 수가 없는 게 김상학 선수는 이런 타이트한 게임에 특화되어 있는 선수군 대회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우리 김명환 선수가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렇죠. 5대3. 자, 이런 거 김명환 선수 잘하는 거죠. 아, 좋습니다. 네, 크로스 좋고요. 크로스 좋고요. 네, 스트레이트 다시 풀어 나가죠 게임을. 잘 쳤는데. 들어갔는데 다운됐어요. 너무 앞쪽에 있는 공을 네. 포스트를 치려고 그러다가. 실수가 뭐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제 김명환 선수가 지쳐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있었으면 계속 랠리를 끌어갔을 텐데 공격을 했다는 거는 이 상황에서 뭔가를 끝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건데 네, 우리가 지금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 유튜브에서 네. 뜨는 상황이 조금 유튜브가 좀 느리게 지금 실시간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나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거 방송이 같이 해서 이게 느리게 방송 청출되는 거지 이걸 보고 하시면 안 되고 아니 그게 네. 아니라 지금 댓글에 조대성님이 네. 어머님 인터뷰 안 하냐고 그러는데 지금 제가 누구요? 조대성님 네. 지금 여기 늦을 수 있죠. 여기 지금 보시는 게 저희보다 조금 느려요. 네.
어머님 누구 어머니? 모르겠어요. 그분이 늦게 보는 거야. 그분. 그렇죠. 조재정님이 지금 늦게 보시는 거예요. 네. 외국에서 보시기 때문에. 저 이번 게임이 완전히 부담이 엄청 가는 게임이죠. 그럼요. 3세트이기 네. 때문에 11점에 3세트. 자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이 점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보시면. 자 우리 김명환 선수가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따라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네 미쳤나 보다 골이 안 나와 그죠? 자 여기서 아 네 붙었어요 아, 왜 잡아? 네 레슬 줍니다 사실 이거 너무 네 노래신데 노래 네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 화면상으로는 늦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약간 그 앞에 얼만큼인지가 잘 표시가 안 나서 그런 거거든요. 약간 늦은 감이 있었는데 행운의 렛입니다. 네. 아, 잘 쳤고요. 야, 수정인가요? 그걸 돌아섰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네요. 좋은 샷이었는데 아, 잘 쳤어요. 잘 받아내고. 네, 크로스 좋았고요. 아, 좋았습니다. 와. 아, 좋았습니다. 벽에 붙었는데 크로스 한번 놔줘야 되는데 드롭을 못 넣네. 드롭을 못 넣죠, 지금. 너무 잘 받기 때문에. 자 여기서 찼습니다. 아, 너 타이밍인데 아 드롭 못 넣어. 다 계속 타이밍 못 넣어. 아, 지금 아, 크로스 잘 뽑았어요. 자. 드롭. 그렇지. 아. 영환 선수 정말 잘하네요. 야. 에스렛, 예, 에스렛입니다. 드롭이 진작에 났어야 되죠. 났어야 됐는데 지금 힘이 떨어져가지고 드롭이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힘이 빠지면 드롭이 높아지거든요. 자, 잘, 뭐 이건 뭐 너무 약간 지금 김명환 선수가 지쳐서 그런데 사실 둘 다 지쳤거든요. 네. 회복은 김명환 선수가 빠를 거라고 봅니다. 자,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너무 재밌는 게임이네요. 자, 쳤고요. 아, 좋은 공. 네. 아, 자, 6대6. 네. 일단은, 자, 이제 정호섭 선수가 가자라고 외쳤는데, 김명환 선수가 지금 선수가 네. 주저맞춰 나가는 상황이고 역커트에서는 21세기가 지금 네, 저건 올라갔네요. 네, 지금 김명환 선수가 마음을 바꾼다면 지금 바꾸게 될 거예요. 뭔가 끝내려고 하는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공격 안 하면 네, 공격을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계속 이렇게 추진만 해갖고 네. 제가 아까도 공격적인 랠리를 해, 그렇죠. 네. 자, 점수가 조금씩 벌어지네요. 근데 사실 김명환 선수 운동을 안 하는데도 저 정도로 친다는 거 정말 대단하거든요. 점수 관리가 지금 조금 안 됐는데. 네, 엄청나게 사실은. 자. 잘 뛰었죠.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스트레이트. 다시 스트레이트. 지금 김상욱 선수가 김명환 선수가 지친 걸 알고 자꾸 게임을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코트 소식 지금 여자 4강전 박송희 선수와 김다미 선수가 이겼습니다. 누가요? 게임 김다미 선수가 이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어디서 했나요? 1번 코트에서 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못 봤어요. 자 유은영 선수도 지금 게임에 들어갔나요? 자 스트레이트 크로스. 자. 드롭, 아, 다운이죠? 자, 지금 보니까 드롭이 다 다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드롭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다는 거죠. 분명히 김상욱 선수는 또 드롭을 준비를 할 거고요. 지금 김명환 선수 몸이 약간 옆을 봐야 되는데 지금 앞을 보는 거 보니까 자, 드롭 났고요. 아, 지금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뺐죠? 자 드롭 아 발리 드롭을 놨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 네
아, 아 뭔가요? 스트럭을 줍니다. 아, 안타깝네요. 팀 가지아. 자, 팀 가지아. 4강에서 정호섭의 숟가락은 여기까지인가요?